네, 개장 후에 트렌드 읽으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 통해서 오늘의 유망 종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장 지난주까지 지수의 변동성을 갖추고 오늘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종목에 대한 순환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이벤트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시작을 알립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에 순환매가 나왔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안에서의 옥석가리가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야에 합의를 통해서 우주항공청특별법, 한국형 나사에 대한 이 우주청에 대한 처리 합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APC 위성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뉴스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오픈 AI에서 예고했었던 GPT 스토어에 대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AI 산업에 대한 좀 더 빠른 시장에 대한 촉매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주민 뉴스는 이 GPT 스토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GPT 스토어를 통해서 이 앱 스토어에 대한 그 AI 기능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됐고요. 개발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개인적인 개발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고파는 웹 셀링에 대한 부분들이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안에서 이 구매자 그리고 또 이 판매자에 대한 활성화가 좀 커진다라면은 AI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고요. 특히나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AI 솔루션에 대한 기술 자체가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 투자로만 진행되었었는데 개인들에 대한 시장 참여가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커질 것이 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AI 솔루션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AI 솔루션 기업들이 먼저 보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 이후에 AI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가 될 텐데요. 우선 이제 AI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도 앞으로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AI 보안 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신설 팀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업 안에서는 AI 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언론사라든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제휴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로 인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때부터 해서 AI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 저는 그 종목들의 움직임 다음에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보신다면은 일단은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모니터랩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시장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동반 성장에 대한 수혜주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웹 방역에서의 분야가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구글이라든지 KT, 삼성, 네이버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과 이미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에 따라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면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 유입과 함께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위치인데요. 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인 목표가 8,500원, 손절 라인 때는 5,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